이제 주제를 한번 잡아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선교를 선교를 위한 방법으로 나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한 주간 또 계속 숙제인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자신을 좀 충분히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을까요? 우리 전 목사님. 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아, 잘해야 되겠다. 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편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없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을 깨달으시오. 아멘.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3주째 입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진도 안 나간다고 눈초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선교 대상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항상 그들 위에 조금이 많아. 엊그저께 신문, 어제인가 신문에다 방송했죠. 대장 육군 대장인데 자기도 부인 사모가 공관병들을 그냥 외다로 취했다고 인격이 안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인격 문제예요. 인격이 안 됐기 때문에 공관병들을 대장을 돕기 위해서 파견된 공관병들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목회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길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췄을 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망세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목회와 성교를 위해서 나를 못하는 데 나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어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진도 나가서 그냥 여기까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을 갖지만 마음은 내게서 한탄하시는 게 그겁니다.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 주여 입으로만 주여하지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 정말 내게 맡겨진 양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이끌어내게 영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먼저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 나는 목사인데 내가 그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면은 상을 쓰면서 내가 목사 안장을 붙여봤는데 목사 안장이 있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황당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나도 무슨 하네 그것도 광고 나갔다 내 앞에 누가 있는데 한 모임이 목사 처음에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황해. 본인은 연세가 드셨으면 70살이 아니고 연세가 드셨으면 10년 기도하고 서로 섬기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 근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우리 교회 사람만 좀 왔다 갔다 그냥 와 너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하는 거 막 그냥 소리를 참 미치겠더라. 막 그냥 방해를 하고 뭘 그렇게 힘들게 이유 없이 힘들게 그걸 대꾸할 수가 있나요? 연세도 지도되시는 한 번은 학교에서 담임 목사님 넘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뭐 어때서? 내가 지금 안 보여? 목사 안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얘기 얼만데? 내가 목사 안장이 있는데 왜 나한테 뭐 일을 하려고 하냐? 인격이 되지 않은 목사님 내가 그냥 양들을 힘들게 하고 성공한다 다른 사람을 힘들기만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요 나를 들여다보는 내게는 남은 딸을 알고 있는데 내게 있는 가시나 모난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고 손가락 찌르고 있는데 저 목사님만 문제다 이런 게 문제다 하는데 나만 몰라. 나만 모르고 있어 내가.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가시, 나기도 남아있는 가시나 모난 부분, 숯불이를 가지고 내가 양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한다고 깨어나 보세요. 내게 있는 제거되지 않는 가시로 말미암아 그들이 찔림을 하고 아픔을 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다. 이게 다 성교다. 그래서 나는 성교를 성교한다. 단기 성교 갔어. 내가 잠깐 일주일만 가서 내가 성교 오겠습니다. 열정은 좋다. 그래, 그런 열정도 없으면 어떡해. 그러나 그 성교도 성교지만은 정말 그 영혼들,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길을 믿겠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택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이 나도 아니야. 부사님,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때 내 생각, 그러면서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 내 고집대로 하려. 얼마나 안타까우냐, 사장님. 하나님 보시죠. 오직 했으면 너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더라. 마음은 떠나 있더라. 나도 보기 원합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것을 한가지 둘러보기 전에 그래도 용색이 성교학 강의인데 근데 이제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양쪽이 필요하거든 강의. 맨날 넘어간 다음에 또 소리 저 소리 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와야 되는지 못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귀찮게 들어와. 얼굴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말도 안 통한 사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그들을 성교할 수 있는 마음의 의견,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뭐라고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이고요. 이민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나라의 정책. 이들을 불러들이는 게 들려서 들을 때는 하나의 나라의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들을 성교할 수 있는 설득 성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첫째 이민 정책은요, 바로 뭐냐면요, 주된 원인, 이민 정책을 나라에서 쓰는 주된 원인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주된 원인은 경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이 이민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그랬어요. 선진국들이 다 그랬어요. 영국이 그랬고요, 미국도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바로 이 세 가지의 뭐라고 이민 정책을 쓸때 뭐랄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구 정책. 여러분, 1950몇 년도부터입니까? 50년대 후반 태어난 자들부터 그때를 무슨 세대라고 하냐? 베이비 붐 시대. 베이비 붐. 55년부터 65년까지 10년 동안 그때 태어나신 분이 저는 손 들고 있어요. 55년부터 65년 사이 거의 다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자들. 그때 베이비 붐 시대. 그래서 이 베이비 붐 시대가 성장하는 과정 속 가려는 동안에는 이런 걸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못 느꼈습니다. 근데 베이비 붐 시대가 지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분포도가 있으면 자 베이비 붐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됐어요. 그죠? 어린애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이것이 이렇게 임산부 배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운데는 많은데 영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점점 어떻게 됐냐? 역삼각형 현상을 다 뜨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고 지금 후반 세대가 없어. 애들은 전면 없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가 계속적으로 폐교가 되나고 이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나라는 손들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우리 경제활동이 안 됩니다. 우리는 스타크를 해야 돼요. 아, 왜 쓸데없이 이렇게 외국인들만 자꾸 불러들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살아남기 위해서 없어요. 애들이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분포도가 있어요. 분명 없어요. 주위에 노령 인구도 많아지고 노령 인구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산업시설에 투입될 인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이렇다 전부 다 지금 직장 실업자가 많다 하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3D, 3D 업종에는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젊은이 3D 업종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외국인들 갖다 씁니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싹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산업 볼 수도 없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에스컴에서는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야. 취직자리가 없다는 거야. 취직자리가 없다는 거야. 중소기업도 안 가려고 해. 중소기업도 안 가려고 해. 취직자리가 없다는 거야. 하이크 하나만 잘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인력 구조, 이 산업 인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저도 모르고 있어. 그걸 뭘로 채워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받아들여.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 저출산에 오는 문제가 이렇게 큰. 또 농촌에 고등학. 농촌에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거의 없어. 젊은이들 찾아볼 수가 없어. 특히 어린이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시골에 농촌에 초등학교들이 하긴 폐교돼. 심각한 현상입니다.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 여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다 흘러가고 있어요. 노인들만 살아남게 됐어요.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점점 벌써 일본은 고령화가 심각해졌어요. 도시에 빈 집들이 태반입니다. 노인들만 살다가 죽으면 빈 집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곧자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빈집, 농촌에 가면 빈집처럼 맘만 먹으면 가서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뉴스 보니까 농촌에 기농하니까 너무 텃세 때문에 뭘 그냥 힘들게 한다면서 가서 살러 가더라도 텃세 부리느라고 몇백만 원을 내놔라, 뭐하면 특허면 돈 내놔라, 못 살고 다시 또 도시로 나올 거라. 참 이런 편견들을 좀 지워야 되는데 이게 인구정책에 의해서 이민정책, 특히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그렇게 인구정책. 그래서 그들은 H2 자격증을 가지고 다 불러들였다가, 그리고 나서 뭘 줍니까? 그 다음에 이제 F4 자격증을 들어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한이 없이 마음대로 3년이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중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구정책을 표현합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계속적으로 몰고 계속 여자들을 수입하는 신부감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남자들을 매겨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자녀를 이렇게라도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날라보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어린아이가 그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 인구 고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해.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내 동네, 우리 동네에서 눈만을 이렇게 크게 한번 돌리면 전부 다 외국인들.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다문화 가정들도 첫째가 뭐예요? 다문화, 말이 다문화. 이게 말 그대로 다문화. 다문화란 건 문화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앉아서 처음에는 좋아요.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고 가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첫눈에 딱 반해서 만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문제가 뭐냐? 문화적 차이가 문제. 사고방식.
심각해지는 거예요. 몇 년 살고 애기 한둘 낳았어도 소용없어요. 그때부터는 점점 문화적 차이와 갈등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 특히 문제가 뭐냐, 거기는 뭐 모계 사회인데, 그래서 딸들이 시집을 가도 친정을 계속 도웁니다. 우리나라는 시집가는 순간 자꾸 가서 친정에서 뜨거운 먼저 뜨거워 가서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엄마한테 돈 내놔라고 요즘 예, 다 뺏어서 바리바리 싸주고 오늘 고기는 그냥 시집을 가도 엄마한테 모기사야 모기사 이 문화 차이. 그래서 얘들이 한국에 시집을 하고 꼭 집에다가 돈을 보내요. 같은 집을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생겨요. 여기서 왜 네 집에다 돈을 보내냐, 어쨌든 우리 모아서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디 친정이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문화가 그냥 친정에서 그거 가지고 다시 다퉈.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하는게 그럼 좋다, 내가 나가서 볼 테니까 내가 번 것은 신경 쓰지 마라, 그놈나 보내라. 그래라. 처음에 그러는데 나중에 남편이 가만히 있는 그것도 아까 저 돈이면 모르지, 저 돈이면 모르지. 그래가지고 또 싸우게 되고. 하, 이게 참 문화적 차이야. 여기서 이제 심해지면 나는 정해고 먹을 수가 없어. 신혼부부가 만나서 손만 만져도 제일 감정이 들고 눈물이 바뀌는 이 감정이 얼마나 같아요? 왜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는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들을 그냥 숨기면서 지금까지 성교를 했는데 아직도 어쩔 때는 이게 왜그러 지금은 이제 정책이 너무 바뀌었어. 이제는 그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같이 너희들의 문화를 일단 내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국에서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그것들이 야 나 무슨 일이야, 나는 언제서 불다가 중국 가야겠다, 중국 가야겠다 그러는데 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렇게만 알고 이제 더 이상 간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음을 한 이렇게 한 몇 년 살다가 죽음을 들어갔다 나오면 한 달 한 개월 하고 이제는 죽기 못 살겠어. 이제는 죽음을 해서 뭐 답답해서 못 살겠어. 가서 그냥 판단 좀 풀어 와. 왜 그러냐? 하, 답답해서 못 살겠어. 이미 여기 문화의 제도입니다. 한국 문화의 제도.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자기 문화보다 내가 지켜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게 한국 땅의 문화를 그래야 돼. 그렇게 문화를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야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도 한국 남자를 만나서 이루어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요. 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판단을 못하고 막 그냥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은 예절에 관한 것은 좀 희망적이에요. 모든 게 예절에 관한 게 희망적이에요. 그렇게 남녀 내리라 이런 게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동방예의들도 상당히 그런 예절 문화인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도 어떻게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싶다. 이제는 그게 바쁘니까 그게 딱 되니까 우리 교회 하신 분들, 그 우리 집사님들 한국 모르겠잖아요. 본분이 모르죠. 한국 문화, 이제 문화를 훈련받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이게 그렇게 가르쳐. 그래야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차이가 없어요. 베트남은 더 심각해요. 베트남은 더 안 바쁘죠. 언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자기 것들은 자기 방식으로. 문제는 뭐냐. 또 말을 가지고는 그들의 교감이 잘 안 돼요. 뭐야? 마음의 교감이 필요하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 사람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 무슨?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의 수단이에요. 종교를 끊으시고. 내 자녀를 낳는. 이런 수단이 돼가지고는 절대 그게, 그게 감성 있게 감정으로 사람인지 사람을 이렇게 키워나가지, 딱 키워나가지. 애가 아파 나면은 서로 이제 생각이 나. 그저께는 누가, 어떤 전국적인 전국의 시어머니한테 전사하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목사님, 저 상담 아빠장, 상담사장이고 상담하시는 분이, 분인 줄 아는데, 뭐라고 여쭤보겠습니다. 뭐야? 우리 동서가, 손아래 동서가 13년을 해놓고 샀는데, 이혼하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한테 한번 모셔보니까, 아무런 마음 먹었는데 절대로 나는 바뀌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 애들이 둘이 나요. 절대로 나는 마음이 안 바뀌어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고, 이게 우리 아는 목사님인데, 우리 다문화 사회가 우리 여신분이 한 번만 만나봐라 하네. 만나면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뀔 줄 모르니까 안 만나겠다. 딱! 딱! 문화를 봤을 거예요. 문화.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웠던 그 비근한 얘가 처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야, 처음에 베트남으로 이제 왔는데, 서로 외롭게 살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저 첫눈에 딱 보니까 그래도 부장하니까 그냥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사는데 생활 습관이 다른 거야. 우리는 조그만 먼지만 있게 될 시스링을 쓰라고 물처럼 닦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 그냥 개념이 없어. 그게 베트남에서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밖에 개도 돌아다니고 개도 돌아다니니까 뭐 그 바나나도 먹고 쑥 던지는데 이게 쓰레기통이야. 이게 문과에 갖고 집에서도 방에 땅 안 잡고 뭐 먹고 힘든 일 해?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아니, 어째서? 이따 치우면 되지, 뭐. 걔네?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힘든 일. 여기서부터 막 힘들어.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우리 아내가, 아니, 못 살겠습니다. 왜? 아니 나는 너의 쓰레기만 봐도 쓸 것도 없고 이렇게 방을 깨끗하게 입을 동안 환도 아무 데나 집어던진다 거기다가 집어던진다 일단 나중에 추면 되면 안 추면 돼 소고자 빨리 안 추면 이게 생각해 문화차 엄청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열과의 교회가 임무교 보여드 내 주위에 돌려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문화가 돼. 그들을 보여가지고. 네, 우리 성모는 이쪽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게 다리 잡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 같은 얘기 했다니까. 아, 그래. 이러, 그러면 뭐라고.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뭘 어쨌는데? 아니, 아니, 좀 더 됐거든. 이제는 스스로 다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근데 해서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봐. 아, 네. 아니, 뭐라고 해봐. 누가 나와? 안 나오고 있어. 그 터치받고 싶어. 문화 차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야. 성교, 교회에다가 되게 성교가 아니야. 내 주변에,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성교가 된다. 아멘. 그들도 정말 내 교육을 받아. 그들에게 문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야. 그게 성교일 것 같아. 근데 우리도 성교라고 하면 자꾸 교회에다가 되는 거지. 가서 뭐 왜 그러다. 내 나라, 내 주위에 이민정책에 의해서, 인구정책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 이들을 왜 외면하냐. 아멘. 교회로 불러드리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문화교육을 시키고, 아멘. 그들의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게,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해. 인구정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민정책을 펴나갈 때, 인구를 늘려나갈 때,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방법이 그리고 산업 인력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추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다문화가 됩니다. 너도 나도 안 낳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가 산업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기 싱가포르 같은 데네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애기 하나를 낳기 위해서 애기 다 키우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1,200만 원이에요. 미국당 천지에 애기 한 명은 1,200만 원 치고. 그렇게 하던 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저 사람 애기 몇이야. 네 명. 대박. 네 명. 그거는 정말 표창장. 애국자도. 애국자도 이런 애국자. 그럼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전 들려. 그래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 아니야, 살아도 났는데. 몇이시죠?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거기는 인구 정책이 아주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고 우리 현사님은 두 명이요. 옛날에는 두 명이면 딱 좋다는데 요즘은 좀 부족해. 나는 우리 현사님이 최고의 게 국가의 가장 큰 일을 제일 큰 일을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요 8월 9일을 작성해가지고 그보다 무엇이 되냐면 내셔널라이시라고 전화 뭔 소리인지 아시죠? 내셔널 라이프 만드는 날이에요. 그렇게 정해놓고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서 출산을 장려하고 근데 나라는 조그마한 인구는 없는데 자꾸 불러들이기만 하고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라도 내셔널 라이프라고 정해놓고 네, 그것을 장려를 한다. 예, 인구 정책이 있어요.